아,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영어 표현을 공부를 했고, 연계해가지고 한국어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뜻이 궁금한 사람들은 이제 한국어 공부편을 보면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쉽게 알 수가 있네요. 자, 앞부분에 했던 거를 20문장을 한국어로 좀 챗GPT한테 번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뭘할 거냐면은 고유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고유명사. 보통 프로포나운이라고 하는 걸 고유명사라고 하는데, 프로포나운. 명사. 명사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존. 한글로 표기하면 존 이렇게 표기하겠네요. 존은 빵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자, 존은 항상 주어에 은는 이가가 붙습니다. 주어에는 요거는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걸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은느니가 또뭐 다른 표현도 있긴 있는데, 자, 빵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뒤에 뭐가 따로 붙는 게. 자, 이번 메리는 은느니가죠. 메리. 자,는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은는 해서 여기서 보면, 자, 세계 일대가 은이고, 두개 일대가 는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글은 지금 보면, 전 같은 경우에는 consonant, vowel, consonant으로 되어 있죠. 세 가지. John, consonant. O, vowel. N, consonant. 이렇게가 되어 있을 때, 세 개가 있을 때는 얘는 은이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ry. 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는 보니까 리는 할때 리가 consonant vowel만 돼 있죠. 두 개. 그러면 consonant vowel은 두 개예요. 그럼 두 개면 뭐다? 는이다. 똑같아요. 존이 세 개일 때. 메리이 아니고 리이 안 하고 리가 이렇게 합니다. 두 개일 때. 이게 룰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붙일 수가 있겠죠. 자, 에펠탑은 파리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관광지 중 하나다. 자, 탑몇 개예요? 세 개. 그러니까 은이 붙었죠. 어젯밤 메리오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제인은 자, 제인 할때 인이 돼 있죠. 인 이렇게 제인이라고 썼죠. 몇 개예요? 세 개. 제인은 해서 은이 붙었어요. 주격 조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해하는데. 제이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갑니다. 비틀즈 고유명사예요. 비틀즈 두개 조지가
비틀즈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밴드 중 하나였습니다. 자, 모나리사, 그림, 자가 두 개죠.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자유와 민주주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은 자, 자유와 민주주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은 상세 개예요. 그러니까 은이 왔어요. 미국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역시 세계에 운이 왔어요.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아, 앞부분에 영어의 고유명사, 영어 명사 표현하고 비교를 잠깐 하자 한다 그러면 한국어에는 관사 없습니다. 그냥 명사 예를 들어서 명사를 쓸때 단수 복수 개념도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는 그대로 명사로 사용이 된다. 한국어는 영어하고는 다르게 영어하고 비교하면 명사는 명사 사용은 심플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명사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명사는 noun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 해리포터 법사의 돌 돌은 자, 여기 은 있어요. 몇 개? 세 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번째 책입니다. 에베레스트는 자, 트두 개. 뭐 썼어요? 는 썼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만리장성은 만리장성 세계에 은 썼어요. 만리장성은 세계 7대 기적 중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 나는 나두 개. 그래서 는 썼어요. 나는 뉴욕에서 내 친구 사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타지마할은 세계에 인도 아그라에 위치한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세계에 은 썼어요. 은퇴한 영국 축구 선수입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두 개, 스가 두 개요. 지금 세개두개 뭐냐? 스, 콘서넌, 플러스, 바울. 콘서넌 자음. 자음 플러스 모음. 요게 두 개라는 겁니다. 했을 때는 뭐다? 는이 온다. 주격 조사로 항상 은느니가 는이 온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입니다.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여기 내가도 주어이고 가수는도 주어입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식하는 표현인데 내가 자 은는 이가 이렇게 붙는데 자, 여기 보면 내 해서 두 개예요. 그러니까 뭐가 붙어요? 내이안 하고 내 가가 붙었어요. 가. 네, 가. 그 다음에 수이니까 는이 붙었습니다. 는. 넬슨 만델라이니까 는이 붙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 넬슨 만델라는
두각을 나타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항인 아파르트 헤이트 활동가였습니다. 자, 두바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할라파는 건축물입니다. 그다음에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세계은 유명한 예술 작품들의 집입니다. 한국어에서 고유 명사, 아니 한국어에서 명사는 그냥 명사로 쓰면 됩니다. 몇 가지 지시어 또는 복수 관련 표현들이 있는데 단지 이제 한국어에서의 그 차이점, 명사만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명사와 짝이 되는 애가 있습니다. 명사와 짝이 되는 애. 그게 뭐냐면 조사입니다. 조사. 명사를 도와주는 애. 요게 한국어의 특성이에요. 명사를 도와주는 애. 명사를 도와주는 애가 있다. 한국어의 특징. 명사를 도와주는 애가 있다.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국어는 영어와는 다르게 영어는 그냥 단어와 단어로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에 얼만큼 조사가 많냐? 이게 한국어의 특징이라서 조사를 알아야 돼요. 명사는 조사랑 같이 쓰인다. 보면 는, 을, 의 였습니다. 에, 에서, 인, 는, 입니다. 의, 은, 들의, 입니다. 이게 다 명사랑 지금 같이 쓰인 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얘네들이 명사예요. 넬슨 만델라 명사, 두각 명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명사, 활동가 명사, 두바이 명사, 세계 명사, 빌딩 명사, 할리파, 부르즈 할리파 명사, 건축물 명사, 파리 명사, 루브르 박물관 명사, 예술 작품 명사, 집 명사. 그러니까 명사. 자, 조사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명사와 조사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Support? Help? 조사. 돕는다. 그냥 help라고 할게요. 조사. 돕는 단어. 자, 한국어는 뭐다? NH다. 한국어는 NH다. 명사와 조사가 같이 붙는다. 이 조사를 알면 한국어가 어떻다? 쉽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